지난주말 230여만의 촛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주권자로서의 단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제3차 담화에 이은 새누리당의 4월 퇴진론을 거부한 것입니다. 지난 제6차 대회에서 보였던 당장에서의 우승기는 사라지고 준엄하고 서리빨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과거 우면하지 말고 그런 주권자 명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경영의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탄핵의 시계점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양심을 되돌릴 것입니다. 우리 당은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이기는 탄핵 총력 체제로 조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국회에서 매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100시간 연속 팟캐스트와 국회 안 촛불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야권의 탄핵 공조에도 더욱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탄핵 찬성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이상한 결의를 가져 나갈 것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가 여야 합의가 없다면 탄핵 표출한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4월 퇴진에 대한 여야 합의는 있지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오로지 민심과 양심에 따라 탄핵 계열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히 호소드립니다.